대리법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이유, 브라우스 아니야? 브라우스는 만들기가 좀 어렵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나가지 말아요, 지금. 지금 제가 설명 듣고 나가셔도 돼요. 브라우스가 어렵다. 오늘 이 옷으로 끝. 너무 쉬워요, 브라우스가. 와, 앞에 셔링도 잡혀있고 막 이런데 어렵지 않을까요? 굉장히 쉬운 브라우스예요. 이 옷이 딱 펼치면 네모네요, 그냥. 패턴도 제가 패턴을 따로 안 올려요. 바로 지금 올려드릴 거예요. 왜? 너무 쉬워서. 너무 쉬워요. 쉽다 쉽다 이렇게 쉬운 패턴도 없고요. 말아봤기만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금방 만드실 수 있는 셔링 블라우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디자인 잠깐 살펴보면 앞부분에 셔링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찰나카라 하나만 달았어요. 그 다음에 품의 부분, 옆에 부분 이렇게 돼 있는데 뭔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굉장히 쉬운 패턴 자체가 그냥 네모나기 때문에 앞판, 뒷판 말아봤고 밑단 말아봤고 그 다음에 옆선 받고 뒷중심 박으면 끝. 왜? 쉽다고 그렇게? 정말 그렇게 쉬운가요? 자, 만든 영상 보시면 굉장히 짧아요. 후두둑 하고 5-6분이면은 영상이 다 끝날 정도로 굉장히 만들기 쉬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에 브라우스를 한 번도 도전해보지 못한 분이라면 이 브라우스 강력 추천드릴게요. 앞에 넣어서 입으셔도 굉장히 깔끔하고 빼서 입으셔도 뭐 굉장히 무난해요. 굉장히 넉넉하고 꾹이 망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브라우스예요. 몸에 시원해요. 살랑살랑하죠? 몸에 시원하면서도 꾹이 망가는 거 여러분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자, 그 브라우스고요. 자, 원단 제가 그럼 잠깐 보여드리면은 두 칼라로 돼 있어요. 두 칼라로 돼 있는 지금 원단 보시는 것처럼 두 칼라로 돼 있고 꾹임도 안 가고 폴리로 돼 있어서 몸에 붙지도 않고 굉장히 시원시원한 원단이에요. 자, 이렇게 원단까지 먹고 디자인은 뭐 크게 너무 없다 보니까 패턴 제가 금방 뜨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1분이면 끝나요. 한 1분만 투자해보세요. 패턴 굉장히 쉬우니까. 차이나 셔링 블라우스 패턴 떠볼게요. 기장을 먼저 놓는데 기장은 66cm 이렇게 놓고요. 자, 66cm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cm 올려주시는 거예요. 8cm 나가고 2.5cm 올려주시고 2.5cm랑 쭉 길게 연결시켜 줄게요. 여기서부터 끝부분부터 여기까지 18인치 46cm 나가서 체크.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7cm 나가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cm 정도, 5cm 정도 직각으로 오다가 굴려줄게요. 이렇게 살짝만 굴려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cm 트임. 여기가 이제 팔이 나올 때고 여기까지는 봉제, 여기까지는 고정할게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는 굴려만 주실게요. 이렇게 굴려주시면 끝. 자, 이렇게 되면 뒷판이 끝났어요. 앞판 떠볼게요. 5cm 정도 앞에 여유분 중심에서 5cm 정도 이렇게 그려주시고 뒷판이랑 5cm 나간 데랑 맞춰주고 밑단도 정확하게 맞춰주시고 이렇게 맞춰만 줄게요. 뒷판 라인 있죠? 뒷판 라인을 똑같이 카피. 뒷판 라인 카피. 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cm. 자, 여기서부터 여기 8cm 내려줄게요. 자, 옆선은 똑같아요. 카피해 줄게요. 자, 여기랑 연결시켜 주시고 옆선은 똑같이 뒷판 카피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고 목 네크 이렇게 굴려 주시는데 앞에 부분이 5cm가 셔링 부분이에요. 셔링 부분이니까 여기랑 굴려줄게요. 이렇게 굴려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cm 띄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cm 띄고 여기서부터 셔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6cm 셔링, 6cm로 셔링을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cm로 셔링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자, 옆에 부분, 여기는 앞판이고요. 여기가 앞판 골시고, 이렇게 놓고, 뒤랑 붙여줄게요. 뒤랑 이렇게, 앞이랑 뒤랑 옆에 부분을, 어깨 부분을 붙여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카라 부분만 뜨는 거 설명드릴게요. 카라는 이렇게 직각으로 놓아주시고요. 뒷부분 체크했더니 9cm. 앞에 부분 이 5cm를 빼고 체크해 주셔야 돼요. 5cm를 빼고 체크를 하니까 12cm 거든요. 그러니까 뒤가 9cm, 앞에가 12cm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놓는데 9하고 12 합치면 21cm 정도가 여기가 돼요. 여기가 21cm 되는데 21cm 끝점에서 2cm 올라가서 2cm 올라갈게요. 그 다음에 곡자를 써서 이렇게 연결.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뒤 9cm 체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 12cm 체크. 그 다음에 여기서 직각을 딱 맞춰서 여기서 직각을 맞춰주시고요. 카라 3cm 체크, 3cm로 이렇게 그려주실게요. 자, 뒷부분에 단추든지 겹칠 거기 때문에 2cm 정도 겹칠게요. 자, 한쪽은 여기가 되고요. 한쪽은 여기가 돼서 2cm가 겹쳐지게끔 이게 냉단분을 준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면은 카라까지 다 끝났어요. 자, 이렇게 패턴도 쉽죠. 만드는 거 지금 볼 건데요. 만드는 거는 그냥 말아박을 줄 알기만 하면 끝나요. 말아박을 줄 모르는데요. 말아박는 방법, 뱃놀로 말아박는 거. 말아박는 노르발이 없다라고 하면 뱃놀로 말아박는 영상 제가 어딘가에 올려놨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말아박는 제가 안 올렸어도 많은 유튜버님들이 올려놨으니까 말아박는 거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말아박기만 하면 이 옷은 끝나요. 굉장히 쉬운 디자인이에요. 자, 만드는 영상 한번 그럼 볼까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심지를 붙이는 거죠. 이 옷에서는 목 부분 카라에만 심지를 붙이면 되기 때문에 카라에 심지를 붙인 다음에 반을 접어서 체크를 마친 다음에 반을 접어 주셔야 되겠죠. 반을 접은 다음에 잘 그려 주시는 거예요. 지금 펜이 펜이라고 해서 볼펜 같잖아요. 자, 볼펜은 맞는데 열 볼펜이라서 나중에 열로 다리미로 다 지어질 거예요. 자, 반을 접어서 놓고 어깨랑 맞는 부분에 낫지도 표시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시접은 1.2cm 정도 위아래로 시접을 주시면 돼요. 자, 시접 준 거를 잘 잘라 주시면 되고요. 꼭 앞중심에 낫지 지금처럼 꼭 넣어 주셔야지 되고, 어깨 부분에도 낫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어깨 부분에도 낫지를 꼭 넣어 주셔야지만 옷이 틀어지지 않도록 잘 맞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천, 넓은 천을 하나 밑에다가 깔고 체크를 맞춰 주세요. 자, 늘어나는 곳에는 다대 테이프를 붙여라. 이 옷에서 다대 테이프를 붙일 곳은 뒷목 부분만 붙여주시면 돼요. 앞목 부분은 셔링을 잡을 거기 때문에 붙이면 안 되고 뒷목 부분만 다대 테이프를 양쪽을 붙여주세요. 자, 카라를 아까 두 겹으로 이렇게 핀을 꼽아놨는데 윗부분에 그려놓은 윗부분을 미싱을 박아주시는 거예요. 윗부분만 미싱으로 잘 박아주세요. 밀리지 않도록 잘 박아주세요. 잘 박으셨으면은 이제 위아래를 똑같이 재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위 카라랑 아래 카라랑 똑같이 잘라주세요. 자, 낫지도 꼭 잘 넣어주시고요. 잘 했으면 이제는 시접 아까 1.2에서 1.3cm 정도 준 시접을 한쪽을 꺾어서 미리 다려 놓을게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 부분이 앞부분에
겉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겉에 스티치를 때릴 때 굉장히 편하게 스티치를 때릴 수 있어요. 자, 이 옷의 전체적으로 이 옷은 말아박기가 포인트예요. 옆선, 밑단 뭐 다 말아박아 주세요. 목 부분만 빼고 다 말아박아 주시면은 이 옷은 끝나요. 저는 지금 말아박기 노르발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지금 옷담수로 목 부분을 옷담수로 지금 박아 주시는 거예요. 0점 시접 0.5cm 정도로 옷담수로 박은 다음에 오른쪽을 셔링을 살살살 당겨 볼게요. 너무 뭉치지 않도록 골고루 당기는 게 포인트죠. 자, 오른쪽으로 중심까지 살살 당겨 주시고 다시 반대 왼쪽도 실을 하나 당겨 가지고 주름을 잡아 볼게요. 주름이 뭉치지 않도록 꼭 조심하시고요. 다 주름을 잡았으면은 카라를 대볼게요. 앞중심서부터 왼쪽, 앞중심서부터 오른쪽 이렇게 잘 맞는지, 길이가 잘 맞는지 꼭 체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길이가 잘 맞았으면은 앞에 셔링 잡았던 데가 풀리지 않도록 한번 고정을 해 줄게요. 0.5cm 정도 시접을 고정해 줄게요. 자, 시접을 한쪽으로 넘긴 다음에 시접 스티치를 꼭 때려 주신 다음에 시접 스티치를 때려야지만 지금처럼 잘 카라가 뒤집어져요. 카라가 예쁘게 잘 뒤집어질 수 있도록 시접 스티치 때리고 다려 주시면 돼요. 자, 카라를 달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왼쪽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까지 뭐 카라가 다는 게 아니라 중심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심서부터 오른쪽을 박고 중심서 또 왼쪽을 박아가지고 옷이 틀어지지 않도록 중심이 카라 중심이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중심서부터 카라를 달았어요. 그리고 카라가 끝부분을 마무리를 안 하고 다 박은 다음에 뒷중심까지 카라를 박은 다음에 시접을 좀 남겨놓고 나중에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카라를 다 박으셨으면 시접을 바싹 따주세요. 그래야지만 카라가 자연스럽게끔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시접을 바싹 따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라 끝부분을 뒷중심의 끝부분을 뒤집어서 박고 다시 겉으로 뒤집을게요. 코도 예쁘게 뽑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서 박아가지고 앞으로 넘어온 다음에 아까 시접 1.2cm 정도로 꺾어 놓은 데를 겉에서 몸판이 찝히지 않도록 해서 위에서 한번 고정해 줄게요. 한 0.3mm 정도로 위에서 박아주시면 돼요. 찝히지 않도록 해야지 돼요. 그래서 살살살 위에서부터 박아주시면은 예쁘게 카라가 완성될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 말아박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어깨와 밑단을 반을 접은 다음에 어깨서부터 25cm, 10인치 정도 내려서 핀을 하나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1cm로 박아주시는 거예요. 시접을 다 말아박았기 때문에 깨끗해질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한번 쭉 밑단까지 박아주신 다음에 가름솔로 다려주시면 되고요. 뒷짐심도 다려주시고 말아박았던 데도 쫙 펴서 잘 말리지 않도록 다려주시면 되면 옷이 완성됐습니다. 어때요? 뭐 말아박고 났더니 카라 달았더니 끝났네? 뭐 왜 이렇게 쉬워? 정말 패턴도 쉽고 봉제도 쉬운 디자인, 쉬운 브라우스예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도전해보시기 바라면서 전입반은 다음 시간에 지금 굉장히 예쁜 브라우스가 하나 올 거예요. 너무 예뻐요. 여름 린넨으로 만들어서 소매가 너무 예뻐요. 살짝 보여드릴까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브라우스예요.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굉장히 예쁜 브라우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는 영상들입니다. 자, 그럼 저 립바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안녕.